한국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. 현재는 숙명여대와 전주기전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자연의 찰나의 순간을 저의 본인의 심상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작업을 합니다.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파도의 순간적인 힘, 그리고 그 파도 내면에 응축되어 있는 내면적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.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자연의 그 작은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. 인간이 자연에서 느끼는 그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거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조그만한 사람을 넣게 되었습니다. 좀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뭐 자연의 기운을 나타내기에는 푸른색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 파도의 기운을 그냥 이미지 자체로 보여주지 않을까 푸른색이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번에 외교부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공모를 주제로 작가로서 수상되게 된 점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외교부에서 한국의 미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작가로서 뿌듯하고 그 한국화라는 그 재료적인 면이 많이 회화 화단에서 많이 소실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면이나 그 한국화의 미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작가로서 많이 뿌듯하기도 합니다. 감사합니다.